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의 소위 얘기하는 VIP 경로서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공수처에서 김계환 사령관 그리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 간의 대질신문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결국 김계환 사령관의 거부로 불발이 됐죠. 이날 함께 변호인으로 출석했던 분입니다. 박정훈 전 단장의 변호인이시죠. 김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네.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취소하셨다가 또 불러서 취소했을 때 좋아했는데 뭐지 희망처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요. 대학생들이 희망 있는 것처럼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너무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막 우후죽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님 안 모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모셨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그제 두 가지 보도가 굉장히 저희들에게 충격입니다. 우선 JTBC 보도 그리고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JTBC 보도는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사실상 VIP 경로설이라는 녹취 파일이 공수처의 그 증거 수집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한겨레 신문 보도는 오늘 아침 일면 머리 기사인데요. 7월 31일 그날 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가 여권의 한 관계자에게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 이런 사실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뒤늦게 그게 확인이 된 겁니다.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저는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전화가 나왔을 때 네. 뭐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까지 왔네요. 네. 결국은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뭐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네. 사람이 한 말이 어디로 사라지겠습니까? 녹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 들었고 네. 전파되고요. 예. 저희가 이제 7월 31일경에는 작년 네.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그런 소문이 파다했대요. 대통령이 화를 냈다. 아,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사령부를 기준으로 보면 네. 다 알고 있는데 법정에 세우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이제 공수처에서 진술을 확보했던 그분도 지난 증인신문 때 나와서는 말을 못하셨어요. 그냥 어렴풋한 흐릿한 얘기만 지금 보니까 다시 보니까 유지은 국부 관련 얘기하시고 아니죠. 그 공부정훈 실장 네, 해병대 예. 그분도 증인신문 때 차마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하늘도 알고 땅도 다 아는데 왜 너희만 모르냐라는 옛 뭐 재판에서 어떤 그 노파가 하셨다는 네. 말이 뭐 증거가 예. 뭐 이제 나온 거지 다 아는 문제 아닙니까? 아. 그래서 임기훈 국방부 비서관의 통화가 나왔을 때 저는 끝났다 이제 그 문제는 그랬는데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뭐가 있냐면 네. 그걸 예상하고 저들은 또 하나의 전선을 또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경로했다고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참 뻔뻔하죠. 왜냐하면 지금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동안 국회 나와서 거짓말, 법원에 나와서 거짓말, 각종 기자들 앞에서의 거짓말 대잔치를 해놓고 이제 와서 어쩌라고? 경로했다고? 경로도 못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경로도 못하는 겁니까? 하고 네.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그 자들이 간신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의 운명이 예. 불행해질 겁니다. 아. 자기 당에서 버림받았을 때 탄핵당하고요. 예. 자기 간신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적들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간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충언을 하고 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충언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지 이런 식의 간신배들 네. 이제 와가지고 뭐 그 저기 쫄개랍시고 나와가지고 예. 뭐 경로했다고 어쩌라고 예. 대통령이 경로도 못합니까? 예. 지금 경로했다는 것도 매우 잘못된 거지만요. 예. 그걸 국민들 앞에 지금 몇 달째 속였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나와서 한 폐악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구속영장에 망상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망상가. 그걸 그 폐악질을 그러면 대통령은 다 알면서도 놔뒀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로한 것이 사실인데 네. 그것이 경로가 없었다고 구속영장까지 작성돼서 한 사람이 네. 잘못하면 예. 영어의 몸이 될 뻔했는데 예. 그냥 놔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이 더 큰 문제고요. 예. 국민들이 엄중히 물어봤는데
장난 비슷하게 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기자의 목소리지만 당신 경로했느냐고 물어볼 때는 네. 뭐 상 주려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는 지금 무사 표시가 됐는데 네. 뭐 질책은 했죠. 이런 식의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태도 이것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거라니까요.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복하지 네. 않고 네. 헛소리를 하고 또 이상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생각 네. 이제는 경로가 또 뭐 어쩌라고 네. 이제 경로원은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로 사실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하나만 팩트체킹 그 박정훈 단장 말고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나도 들었다라고 한 사람이 그 공보정훈 실장인가요? 그렇죠. 그분이 이윤세? 원래 네. 가장 그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지목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수사기록에 메모를 해놓은 게 네. 페이지도 기억납니다. 1414쪽에 보면 1414쪽에 보면 네, 이런 네. 얘기를 해요. 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기면 또 사단장을 처벌해야 되냐 네. 이런 게 장관 보고시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네.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장관 보고시에는 그런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기억에 혼재가 있지 않느냐. 예. 이 말을 어디서 들었길래 예. 이런 말을 할까? 예. 그 진술은 8월 21일에 나온 진술이에요. 8월 21일. 아직 스트레이트 보도가 안 나갔을. 예. 그러니까 대통령 경로설이 예. 공론화되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대통령 경로설과 매우 닮은 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이 옮겨간 예. 혼재된 현상이 나왔지 않느냐. 예. 예. 그래서 제가 메모를 그렇게 했어요. 예. 그 혹시 예. 이 땡땡이 예.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을 들은 건 아닐까? 아.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다고 예.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박 단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매우 우호적이었던 분이고요. 예. 그분은 또 재판에 나와서도 최후 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박정훈 대령은 훌륭한 군인이었다. 예. 법의 평가를 떠나서 잘 살펴주시고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이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이제 분들이 참군인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게 밝혀진 경위도 되게 예. 참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인 게 예. 저희는 이분이 자기 핸드폰에서 녹음했다가 예. 이번에 제출하거나 포렌식에 드러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기환 사령관 핸드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김기환 사령관과 그 이 공보실장과의 통화에서 예. 이게 이제 대통령 경로에 멘트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을 당연히 전제하는 듯한 얘기가 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그때 대통령이 경로했지 이게 아니라 네. 당연한 것처럼 예. 그때 그 말 있었잖아 예, 예. 너도 들었잖아 예. 뭐 이런 식의 예. 직접 멘트가 아닌 당연한 전제인 것처럼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잖아요. 김계환 휴대전화에서 그 이윤세 공보 정훈 공보실장과의 주고받은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제로 그 증거 녹취 파일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죠. 녹음 파일. 네, 녹음 파일이 예. 이제 누가 녹음했느냐? 김기환 예. 사령관 본인이 녹음했다는 거예요. 녹음했다가 지웠는데 네. 그거를 이제 세 번을 지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근데 이제 지우는 방식이 예. 예를 들면 핸드폰을 뭐 공장 초기화하거나 네. 아니면 뭐 그 하드를 깨버리는 예. 방식이 아닌 예. 자기 나름대로 지우는 작업을 했던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렌식에 포착이 됐나 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다른 녹음 파일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왜 이 김기환 사령관이 이렇게 핸드폰 자체에 녹음 기능이 있는 네. 폰이 아니라면은 예. 왜 자기 참모들과 통화하면서 녹음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들하고 녹음을 안 했을까요? 그렇죠. 다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예. 뭔가 이 체증을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박세진 그 중수대장하고 나눈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 이전 법무관리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거 다 너희들도 가지고 있지? 이 얘기는 통화 목록 가지고 있지가 아니라니까요? 예. 너희들도 다 녹음했지? 예. 자기가 녹음하니까 남들도 녹음하는 줄 알았던 거죠. 예. 뭐 그런 요구가 이상한 건 아니죠. 예. 뭐 그런데 중대한 지금 그 큰 사건인데 네. 체증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체증을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왜 그렇게 체증했으면서 안 내냐는 거예요.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이거 증거인멸은 아닙니까? 본인의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는 안 되겠지만 예. 구속을 판단할 때는 중요하죠. 구속 판단. 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한테는 잊지도 않는 무슨 핸드폰에 그러니까요. 무슨 기록을 지웠다고 예. 구속영 구속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예. 지금 그 해병대 사령관 보자고요. 예. 거짓말하고 있죠? 예. 모해위증죄라는 매우 중대한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죠? 예. 그리고 증거를 또 인멸하고 있죠? 예. 그 같이 근무하는 부하들이 왜 진술을 못하겠습니까? 예. 해병대 사령관이 인정을 안 하는데 예. 그 밑에 사람들이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구속사유예요. 김계환 사령관은 예. 명백한 구속사유다. 구속사유죠. 예.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이유로 예. 구속이 안 되는 거지. 예. 아니 지금 몇 달째 예. 자기가 그 저기 이증을 하는 바람에 예. 박정은 대령은 하마터면 구속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판에 나와서까지 버젓이 군인이 몸담고 있는 자기 군사법원에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 선서하고 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증을 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김계환 사령관에 대해서 예. 굉장히 그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예. 위증이 물론 모해 위증으로 지금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모해성이 너무 명백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조사에서 네. 이제 8월 29일 작년 8월 29일 조사에서 예.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아, 박정은 대령이 자기가 예. 항명으로 몰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다. 맞아요. 그 말을 했었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위증을 하더라도 예. 또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자기 입장이 있고 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숨긴다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하를 완전히 예,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좋다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군검찰은 좋다고 예. 구속영장에 옮겨놨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8월 2일 날 일어난 항명 사태를 네. 미리 알고 7월 31일부터 허위 사실을 만들어낸다고? 그게 말이 그게 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옮겨 적는 군검찰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자, 김 변호사님.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하만 녹음하지 않고 상관도 녹음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종섭 장관입니다. 그렇죠. 이종섭 장관과의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공수처가 확보한 게 없을까요? 있겠죠. 뭘까요? 있을 겁니다. 예. 아, 그게 이제 예. 그 저기 조사본부 이관이 거부되는 과정이랄지 예. 이첩 직후의 상황.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예. 이제는 이름을 붙일 때가 됐다. 예. 경로 2, 3로. 경로 2, 3. 예. 예. 경로 1은 이미 뭐 7월 31일자 그 뭐 이런 일로 사단장은 있죠. 그렇죠. 이런 일로 사단장. 경로 2는 8월 1일자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예요. 아. 경로 3는 이제 그 집단항명으로 입건하는 예. 그런 예. 거죠. 근데 예. 경로 2 같은 경우 이제 박 단장이 분명히 예. 그 해병대 사령관 읽어줬던 걸 들었기 때문에 뭐 그 지금까지 박 단장이 진술에 큰 오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흔적이 핸드폰에는 분명히 있다고요. 그리고 특히 경로 3 같은 경우에도 네. 이첩이 강행되고 난 8월 2일이죠. 예. 12시 무렵에 예. 예, 김기환 사령관과 이종섭 장관 사이에 예. 개인 폰으로의 통화가 있어요. 아, 김계환과 예, 예. 김계환 개인 폰. 예, 아니 이종섭 국방장관의 개인 폰. 아, 그동안에는 박진희 군사 보좌관과의 통화 그 박진희 군사 보좌관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예, 예.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예. 예, 12시 4분에는 사령관 이게 정오? 네, 예, 12시 40분에 예. 예. 사령관이 네. 장관의 개인폰으로 3분 7초를 통화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전화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장관님께서 통화를 원하신다. 박진희가 예. 폰으로. 예, 예. 그러니까
김기환 사령관이 개인폰으로 전화했거든요. 개인폰으로 전화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개인폰으로 전화를 했죠. 예. 왜냐하면 박진희 폰을 이용해서 계속 하다가, 통화 문자를 통화하다가. 보냈었는데 예. 그 직후에 지금 입건 그다음에 기록 탈취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거는 왜 이종섭 장관이 그렇게 그 음습하게 예. 내 폰으로 좀 전화되어 좀 해다오 예.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종섭 장관은 공폰을 냈잖아요. 공수처 조사에서. 네. 그러면 그렇죠. 이 통화된 이 핸드폰, 기존의 핸드폰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 같아요. 이 폰이 예. 아마 녹음 파일이 있다면 이때 전화한 것도 있겠죠. 매우 중요한 통화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첩이 강행된 걸 보고한 건 11시 13분입니다. 예. 근데 약 50분간의 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폰으로 통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 뭔가 급격한 또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 그 사이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의 그 무슨 예, 뭔가 지침이 또 있고. 하달된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폰으로 전화를 예, 전화를 한 거 아니냐. 아니면 그 개인폰 이후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든지. 아무튼 그 대화 이후에 급격하게 움직여진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12시 무렵부터 갑자기 이제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한 예. 기록 탈취 작업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12시 40분경에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고 예. 실무 집행 단계까지 이미 들어갔어요. 12시부터 12시 40분 사이에 네.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급격한 급발진이 또 됐느냐. 예. 이걸 밝히는데 또 예. 이종섭과 김규환의 그 내밀한 그 개인폰의 통화가 예. 만약에 녹취됐다면 네. 그 국방장관이 왜 김기현 사령관에게 네. 내밀한 개인폰 통화를 원했을까? 그때에 혹시 VIP 경로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을까? 또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게 예. 제가 경로 3라고 부르는 그걸 경로 3라고 네, 경로 3라고 부르는 거죠. 예, 경로 1, 2, 3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현재까지 감지된 거 예. 이거는 증거가 좀 뒷받침된다. 1은 이미 확증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예. 경로 2 8월 1일 날 조사본부 이관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는 네, 예. 그것도 만약에 예. 그 출발이 대통령이라면 예. 이종섭 폰에는 반드시 국방장관 예. 이종섭 폰에는 그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수명한 사람이 이종섭 국방장관이거든요. 네. 국방장관은 조사본부로 이관하려고 예. 검토해보라고 법무관리관한테 지시를 한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또 번복을 하거든요. 예. 불과 24분 만에 예. 24분 만에 휘가닥 또 바뀝니다. 네. 그 7월 31일 급변친처럼 또 8월 1일에도 또 급변침을 해요. 예. 거기에도 본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예. 뭔가 윗선에 하명이 또 있었고 그때도 상당히 진노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고 예. 표현하고 있는 거는 예. 제 추측으로는 대통령이 그걸 문자를 만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네. 그걸 일일이 다 문자로 이렇게 했을 리 없어요. 그건 네. 보고를 받은 후에 예, 불같이 화를 내니까 보고한 사람이 정리해서 내려보낸 것 같아요. 누구냐? 임기훈이겠죠. 임기훈 그 국방비서관이 예. 그 직전에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예. 해병대가 조사부 이관을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예. 그러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보고를 하고 곧바로 피드백이 왔다는 얘기죠. 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예. 해병대 왜 말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예.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서 그것을 예. 이제 장관한테 예. 내려보냈고 예. 장관은 마치 자기 짓이냐 예.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들어를 쏙 빼놓고 그 수사라는 말을 쓰지 마라. 예. 그다음에 조사본부 이관 하지 마라. 예. 이런 명령을 하달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명령을 하달 받고도 해병대 사령관이 수명할 기세가 아니었어요. 계속 속된 말로 개겼다고요. 뭐 내가 조사본부 이관을 왜 건의했는데 예. 내 마음도 몰라주고 예. 나 씨 좀 더 검토해볼게. 예. 이렇게 치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놀래가지고 예. 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좀 해봐라. 예. 또 유재현 법무관리관한테는 전화해가지고 네가 좀 설명해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알아서 충성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어제 그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사실상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에 보면 권력이 왜 무서우냐면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나라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예.
직위가 높을수록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가만 보면 예. 그래도 해병대 사령관이 늦게까지 버텼어요. 장관보다? 네, 장관은 아예 저항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예. 그 7월 31일 날 불같이 한번 화를 당하고 나서는 예. 뒤로 쑥 빠져버리거나 멍한 상태. 아무런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걸 이제 예, 해병대 사령관이 전달받고 자꾸 이제 뭐 이것이 직권남용이 된다라는 건의도 해보고 네. 조사본부로 이관도 건의해보고 하는 거지 예. 장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대로 네. 그냥 전달만은 네. 그냥 오면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직위꾼 노릇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권력이 무섭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예. 그게 바로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뭐냐면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줄 아는 것이죠. 예. 민주국가의 권력이 어디 있어요? 권한이 있는 것이죠. 네. 법과 원칙에 따른 법과 절차에 따른 국민이 정한 법에 따른 음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지 권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네.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지난번에 21일 날 그 공수처에 들어가서 조사 받으셨잖아요. 김기현 네. 사령관이 상당히 세게 거부를 해가지고 결국 대지신문은 불발이 됐습니다. 김기현 사령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뭐 못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뭐 언론 보도는 꽤 나왔습니다. 네, 저는 아침부터 들어가서 이제 그, 예, 저희가 이제 2시에 들어갔고 예, 김기현 사령관 아침에 들어갔기 아침에,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오후에 들어가면서 오전에 다 자백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오후 내내 이제 가벼운 조사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 자백을 했나 보다. 그러니 대질 얘기가 안 나오는 거겠지 했는데 예, 예. 밤 9시경에 이제 대질 예.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하자. 우리야 뭐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김기현 사령관 쪽에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무슨 말까지 들리냐면 뭐 대질을 시키면 자기는 그 조사실에서 나가버리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지를 한다고 이제 예. 박정훈 대령과 제가 입장을 하면 그 예, 조사실에 예, 예. 자기는 조사 거부하고 나가버리겠대요. 조사 거부하겠다.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라고 예.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수사다. 수사 절차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 검사님께서 결정하시라. 우리는 당연히 참여할 것이고 뭐 나가면 그냥 나갔다고 조서에 쓰시면 안 됩니까? 예. 그랬더니 뭐 검사도 좋다 마지막으로 통보하겠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상당히 이제 약간의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언제든지 예.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봅시다.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예. 참 그 장면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삼성 장군이 조사실을 나가버리겠다. 이게 참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무엇을 예. 지키기 위해서 예. 그게 망상이라니까 있지도 않는 예. 무슨 국군 통수권자와 해병대 사령관의 관계 수사 절차예요. 증인 또는 피의자로 왔어요.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네. 국법이 알아서 한다고요. 국법이. 예. 예. 뭔 쓸데없는 오지랖이냐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뭐 전쟁터입니까? 지금 그 뭐 장병들을 이끌고 자기가 장수로서 적과 대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개인으로서 자기가 기억한 대로 진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가 명한 명령이에요. 네. 국법이 명한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인데 국민의 명령을 수명할 생각은 없고 있지도 않는 그 저기 통수권자의 그 아니 예. 통수권자의 명예 그러면 통수권자 명예를 지키자고 자기 부하는 사지를 몰아넣고 해병대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게 옳은 판단일까요? 그러면서 녹음은 뭐하러 하고 뭐하러 지웁니까? 그렇게 치사한 짓을 하세요. 깔끔하게 녹음했다면 깔끔하게 제출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털어놓고 네. 지금 이 꼬라지가 뭡니까 지금. 이제 용산에서 그걸 들었던 사람이 폭로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해병대 식구가 먼저 얘기해 준 게 그나마 해병대의 명예를 그나마 지킨 건데 네. 해병대 사령관이란 자가 네. 정말 자기 부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나서서 구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부하를 사지를 몰아넣고 있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도 아무 의견을 안 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분명히 들었으면서 대통령 경로 좋아요. 대통령 경로할 수도 있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네. 대통령이 경로할 수 있지요 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하는 놈이 망상가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한 다음부터 일이 시작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네.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정훈 단장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괴라고 했다가 지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될 위기까지 갔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 국민들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박대령 그러니까 지금 와서 군사권. 보면 이제 네. 이거 같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구속하려고 했느냐? 예. 구속을 하고 나선 딜이 가능하잖아요. 은밀하게. 은밀한 딜. 네, 딜. 무슨 예. 딜? 너 대통령 얘기만 하지 마. 아. 그럼 내가 적당할 때 풀어줄게. 예. 그런 와. 딜을 위한 거죠. 예. 집어넣고. 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 재판이 6개월 진행되는 동안에 예. 사람은 완전히 폐인이 될 것이고 그렇죠. 엄청나게 약해져 있을 거고 예. 그때 참 달콤한 예, 우리가 딱.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예. 전 부지사. 그러니까 딱 예. 던지는 거죠. 예. 야 대통령 얘기만 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주마. 어? 알지? 예. 자 이번에 국힘 낙선자들을 상대로 그것은 무슨 뭐, 뭐 무슨 단체장 자리를 지금 뭐 무슨 아, 공기관, 예, 공기업 자리를 가지고 지금 딜을 한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자 이번에 무슨 어떤 기관의 그 기관장을 놓고요. 어, 신범철 차관에도 제안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제안했대요. 기관장을. 네. 어... 아무나 하는 겁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전혀 캐릭터가 다른데. 아니 신범철 차관은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거부했대요. 거부했대요. 네. 어, 어떤 기관장을 제안했대요?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노출이 되니까. 너무 노출되니까. 네. 어떤 기관장을 놓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기의 그 방어 체제 그 응? 일원이었던 사람들한테 이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 보내듯이 그런 것처럼 신범철 차관한테도 네. 공공기관장 그렇죠. 하나 떡 하나 주게 각자 이 사건에 각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을 예. 일부는 공천도 주고 예. 심지어 공천에서 임종석 다 예, 공천 주고 떨어졌는데 또 챙겨주려고 하고 있고 예. 그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또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이거 줄 테니까 예. 어? 나가지 마라 입 다물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의 자리라는 게 다 네. 기관장도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제안했다가 싫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두 사람의 캐릭터가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김 변호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정신줄을 놓고 헤매고 있으니까 이 사다리 계속되는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의 문 앞으로 가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지만, 예. 김기환 사령관은 이번 21일 날 신문, 예.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모해 위증을 벗어날 수 있는, 물론, 무혐의나 무죄는 아니지만, 모해 위증의 위험성을 낮추고, 네. 자기가 참작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날렸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은 훨씬 좋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예측 못했던 게 이런 것들이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막 터질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어떠한 계산기도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큰 그림을 보고 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자잘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패착이 나오는 거예요. 김 변호사님, 그 이제 공수처 조사 받고 나오셨잖아요. 그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여권 관계자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보실을 대상으로 수사가 또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겠죠. 그, 예, 네. 이종섭 장관은 언제 부를까요? 이런 곧 부를 것 같아요. 이제 이종섭 장관도 예. 왜냐하면 예. 이제 실무진들을 쭉 부르고 나서 장관을 부를 테니까. 네. 중요 저 그때 당시에 예. 파다한 소문이 뭐였냐면은. 예.
7월 31일경엔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그 소문이 파다했대요. 대통령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한 곳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렇게 심각성을 알지도 못했던 거죠. 안보실 회의 참석자가 네. 여권 관계자에게만 예. 얘기한 게 아니라 군 관계자들에게도 얘기해서 그렇죠. 소문이 알만한 사람을 네,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해프닝 정도. 대통령 측근에서 내밀하게 알고 있는 정보를 자랑하듯이 네. 아 내가 들어갔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정도 이런 큰 사건인 줄 알았다면 일단 자기도 입을 닫았겠지만 그때야 뭐 그분이 뭐 대통령이 역정된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겠어요? 네. 좀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일 텐데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화를 내서 이거 판을 엎었다 내막은 그래 라고 네. 자랑삼아 떠들어 다녔나 봐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전파돼서 예. 또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그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급속도로 전파된다고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자주 경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경로했다는 얘기가 대통령 경로가 다양한 경로로 정치권에 퍼져 있기는 했습니다. 초반부터. 그러니까 왜 다 아는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역으로 망상가로 만들어서 구속을 하려고 하냐고요. 아, 경로했으면 한 거지. 왜 경로를 감추려고 사람 하나를 망상가로 만들어 가지고 구속을 하려고 그래요. 멀쩡하게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을 갖다가 한 집안의 가장이고 그 인생은 거기까지 가기 때까지 수많은 노력 끝에 거기까지 이르렀는데 네. 그런 인권을 그렇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양 짓밟아버리겠다? 예. 그게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법치국가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은 5년짜리 단임제입니다. 그 퇴임하면 아무권한이 없어요. 예.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는 정해진 권한만 있는 것이지 마구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대통령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으며 조사본부 이관하는지 하는지 말지를 왜 자기가 결정하며 네. 어떤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 무엇으로 입건하는지를 왜 대통령이 감나라 배나합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법률에 따라서 아니 그래서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그 비슷한 이유로 탄핵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저기 헌법 속에만 있는 교과서에만 있는 줄 알았던 탄핵 절차가 실제 가동이 돼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고요. 그런 유사한 일로 직권남용 네.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왜 직권남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이 있어요. 그 반대로 보면 하지 말라는 짓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국법상.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문고리 3인방으로 이름을 높였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대통령실로. 네. 본인이 구속시켰던 사람인데 그분이 다시 출근을 시작했는데 충직함을 고려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뭘 준비하는 네, 지금 발악인데 네. 광기고 발악이다. 이건 제가 바둑으로 치면 이미 판이 끝난 지가 언젠데 매너 있게 판을 거둘 줄도 알아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무슨 결정적인 마우스미스나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심보 아니냐. 이미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통화가 나왔을 때 합리적으로는 접었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사과하기는커녕 계속 이 지경으로 끌고 오더니 저번 저기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수사가 잘못됐다면 자기가 나서서 뭐 특검을 요구하겠다. 구하겠다. 거짓말이나 하지 마세요. 제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 거짓말 하지나 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박정훈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일갈을 하셨습니다.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라.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8시에 시작할 걸 그랬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30분은 너무 짧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길게 했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하여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조만간 다시 또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